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담임선생님의 관리와 쾌적한 시설을 갖춰진 버닝클래스가 있다는 것에 메가소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메가소방은 소수 정의로 학생을 관리하고 상담을 받았을 때 천재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확실히 합격이라는 길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목표를 제시해 주셔서 메가소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자습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저와 같이 공부를 안 해본 수험생에게는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메가 소방학원의 버닝클래스는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량진 수험가에서 볼 수 없는 넓은 책상과 책장이 개인마다 제공된다는 점 때문에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매 교시마다 버닝클래스 안을 순회하시며 관리, 감독해주셨습니다. 특히 조는 학생들을 깨워주셔서 최상의 면학 분위기 속에서 항상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출석 체크, 조회 및 핸드폰 수거, 그리고 벌점 제도가 있고 자습실 내에서는 스탠드 책상과 공기 정화 식물 및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버닝클래스는 칸막이가 설치된 독서실과 다르게 공간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옆을 보면 전국의 소방 공무원 준비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서 자극을 받아 참고 다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 제도와 상벌점 제도 등 관리 시스템이 엄격하게 운영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공부가 안 될 때 먼저 담임선생님이 알아봐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면학 분위기도 좋고 합격 전략도 디테일하게 설정해 주신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또 엄격하게 상벌점 제도가 운영되어 평소에도 지각 결석하지 않고 수험 생활 내내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치러지는 주간 하프 모의고사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학원에서 실제 시험처럼 긴장감을 갖고 치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또한 점심시간과 저녁 식사 후에 담임선생님과 체조를 하고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셨던 게 수험 기간 동안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학습적 생활적인 부분에서 어긋날 때 먼저 알아봐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생겨서 상담을 요청하면 담임선생님은 항상 잘하고 있다고 토닥여 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의지력과 끈기가 부족하였습니다. 힘이 들거나 지칠 때 항상 상주에 계시는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소방학원의 교과목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응원의 말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교과목 선생님이 수업 외에 질의 응답을 받아주시는 등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항상 넘치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공부했습니다. 기초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이 문제가 왜 답이 맞고 왜 답이 틀리는지 끝까지 여러 방식으로 접근해 주십니다. 소수점 차이로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제일 우선 준비해서 취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메가소방을 다닐 때는 모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튜터링 제도를 통해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고 수업이 끝나고서는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꾸준히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또 아침에 메가소방 플래너에 오늘 끝내야 할 과목의 분량을 적어놓고 오늘 반드시 이 분량을 끝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실천해 나갔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닝클래스에서 자습할 때도 손으로 깜지를 쓰면서 외웠습니다. 수험생활은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0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는 충분한 잠을 취했습니다. 너무 먼 미래의 목표만 바라보지 말고 매일매일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나가는 게 저희 수험생활 목표였습니다. 진짜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설렁설렁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다음 주는 저런 생각을 두 번 하게 되고 다다음 주는 세 번, 네 번 하게 될 거예요. 수험생활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아니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지금 그 마음으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